안녕하십니까. 오늘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좀 무슨 카페 분위기 같은 약간 조명이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있나요? 분위기가 약간 어두운 것 같죠? 약간 어두우면서 이게 무슨 카페 분위기 같은 느낌 나요?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처음 시작하시나요? 좀 하셨댔습니까?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아예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뭐 제가 따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왜냐하면은 처음 오시는 분들은 혹시 정말 처음인지 조금 하셨는지에 따라 수업하는데 약간 이제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약간은 수업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차례는 효율적 시장 이론인가요? 40쪽? 40쪽 할 차례인데 마찬가지 지난주 했던 내용들을 좀 복습을 하고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이제 수요공급 위주입니다. 수요공급 위주로 복습을 할 텐데요. 혹시 수요 공급을 제가 굉장히 요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일 수 있습니다. 좀 그걸 감안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수요 공급에서 체크해야 되는 개념이 유량 저량 개념이 있었죠. 유량 저량 개념은 언제든지 출제가 되면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이 개념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수요량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죠. 수요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고요. 공급량 변화도 마찬가지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고 공급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는 그래프로 나타내야 되죠. 이거는 그래프상 같은 곡선상의 점의 변화로 나타나고 이것은 선의 변화로 나타난다 그러죠. 근데 그 선의 변화가 선을 오른쪽으로 그리느냐 왼쪽으로 그리느냐 여기 이제 관건이죠.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그리는데 대체로 공급 변화에서는 예외적인 경우가 없죠. 오른쪽 아니면 왼쪽 딱 정해지는데 수요 변화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가 어떻게?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그냥 증가 무심코 대답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가 증가한다 무심코 대답하면 안 되고 이게 정상재이면은 수요가 증가하겠지만 열등재이면은 수요가 감소한다는 게 이걸 이제 늘 염두에 둬야 돼요. 질문을 했을 때는 대답을 하겠지만 정상재의 경우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하고는 당연히 생각하고 정상재 같은 방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를 인지를 이제 각인을 시키지 않고 그냥 혼자 판단하라고 했을 때에는 자칫 까먹을 수가 있죠. 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한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등재가 존재한다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 상승권 하락에 대한 예상이 있죠. 수요자들은 가격 상승을 예상하면 수요를 증가시키는데 수요자들은 가격 상승을 예상하면 수요 증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요. 근데 공급자들은 가격 상승 예상하면 공급을 줄인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수요와 공급의 경우에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가격 하락 예상하면 수요자들은 가격 하락 예상하면 수요를 감소시키는데 공급자들은 가격 하락 예상하면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을 함께 기억해야 되죠. 예상은 함께 기억해야 돼요.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대가비, 대체재 가격 방향과 내가 살펴보는 자와 수요 변화 방향이 비례죠. 그러니까 빌라 가격이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단독주택 사러 간다거나 또는 아파트 사러 가요. 그러니까 빌라 가격 올라가면은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죠. 돼지고기 가격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소고기 말고 닭고기 수요 증가하네요. 또 뭐가 있죠? 귤 가격 올라가면은 사과 수요 증가시키는 거죠. 이게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요?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대체재 가격이 변하는 방향과 내가 살펴보는 저 수요 방향이 같은 방향, 비례다, 대가비.
그래서 대갑이라고 했죠. 대갑이. 자, 근데 보안제 가격이 나오면 반대라고 그랬죠. 소주 가격 올라가니까 컨디션 수요가 줄어듭니다. 예, 책상 가격이 올라가면은 의자 수요가 줄어듭니다. 책상 가격이 올라가면 의자 수요가 줄어들어요. 예, 그리고 반대로 예, 커피 가격이 내려가면은 사람들이 커피를 더 먹으면서 설탕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커피 가격 내려가면은 설탕 수요 증가. 보가 반이죠. 보가 반. 보안제 가격이 나올 때는 반대로 움직인다. 이걸 기억하는 거고요. 대갑이 보가 반이죠. 근데 간혹 또 대체제 수요를 질문할 수 있다 그랬죠.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하면은 닭고기 수요는 내려가고 이 귤 수요가 증가하면은 사과 수요는 감소하고 아파트 수요가 감소하면은 빌라 수요가 증가하고 이렇게 대수반이죠. 대수반. 대갑이 대수반. 보가반. 이렇게 아예 외우고 있어야 되죠. 대가비를 중심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대가비가. 물론 여기 이제 보수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건 뭐 별로 중요도가 높지 않고요. 그다음에 균형의 결정과 이동이죠. 균형의 결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을 때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결정된 균형이 이동하는 것은 수요 곡선이 이동하거나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게 균형의 이동이죠. 지금 대가비, 보가반, 뭐 대수반 이렇게 있는 것이 균형의 이동에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일단 균형이 결정된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수요가 감소하면 이걸 이제 묻는 거죠.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이 감소하면 자 이런 식으로 질문했을 때 균형의 이동을 이제 패턴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이제 그 패턴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보세요.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거는 수요 곡선을 오른쪽에 그려요. 오른쪽에 그린다 그러죠. 근데 수요 곡선을 오른쪽에 그린다 이렇게 수요 증가가 수요 곡선이 우상향 이동이다 이렇게 해도 똑같지 않나요? 수요 곡선이 우상향 이동 맞죠?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는 건 어떻게 이동해요? 좌하향 이동이죠. 공급이 증가하는 거는 우 증가니까 오른쪽이죠. 우 하향이동이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지금 선이 맞나요? 맞아요. 아니요. 우 하향이동이요. 공급이 증가하는 것은 공급 곡선이 우 하향이동이고 공급이 감소하는 것은 좌 상향이동이죠. 맞나요? 이동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면 이동을 잘 알면 보세요. 우는 오른쪽이죠. 좌는 왼쪽이죠. 우는 오른쪽 좌는 왼쪽. 우는 증가고 좌는 감소. 증가 감소죠. 앞에 있는 게 균형량을 나타내는 거고요. 뒤에 있는 게 균형 가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상이죠. 상. 가격은 올라가고 하. 가격 내려가고 가격 내려가고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제가 늘 수요가 증가할 때 1번, 2번, 3번, 4번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이 증가할 때 공급이 감소할 때 1, 2, 3, 4번 했죠. 이 순서대로 그러면서 늘 제가 뭐를 먼저 써요? 균형량을 먼저 쓰죠. 균형 가격을 나중에 쓰잖아요. 예, 그 이유가 이 앞에 나온 말이 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뒤에 나오는 말이 가격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균형량은 증가, 균형가격은 상승. 요거는 좌는 균형량 감소, 균형가격 하락. 오른쪽은 공급이 증가한 균형량 증가, 균형가격 하락. 균형량 감소, 균형가격 상승. 이걸로 이 말에서도 나온다면 이동하는 방향을 알면은 이동하는 방향을 알면은 균형량이 증가할지 감소할지 이게 나타나죠. 물론 지금까지 했던 방식대로 패턴에 따라 해도 되죠. 수요는 다 모두 다 위로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수요는 수요 감소할 때는 다 이제 균형량 감소하고 균형가격 하락 패턴이 같죠. 그런데 공급의 경우에는 자 이게 공급 곡선이 우하향 이동이니까 균형량은 증가 우 하향 이동이니까 가격은 내려가는 거죠. 이게 좌상향 이동이니까 거래량은 줄고 상향이니까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 단어 따라가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이게 더 쉬워요? 말로 하는 게 더 쉬워요? 진작에 이렇게 가르쳐주지.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작에 이렇게 가르쳐주지. 왜 이제서야 이렇게. 근데 보세요. 이게 내공이 어느 정도 쌓였다는 뜻이에요. 처음서부터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우하향 형태의 수요 곡선이 우상향 이동한다. 이런 말 하면은 모양은 우하향 모양이 이동은 우상향 이동 헷갈려요. 지금 여기 이해가 된다는 거는 내공이 좀 쌓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8번 있었죠. 5번은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도 증가하는 거였죠. 동시에 이동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느 하나만 이동하는 거고. 그럼 보세요. 우상향 이동이고 우하향 이동이란 말이에요. 둘 다 우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량은 운데 하나는 상이고 하나는 하가 나오잖아요.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알 수 없다는 건 하나는 상 하나는 하기 때문에 이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 더 큰지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작은 쪽 지우고 공급 증가만 보면은 우하향 이동이니까 여기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우하향 이동. 예, 그리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이 감소할 때는 읽어보세요. 우상향 이동. 이거는 좌상향 이동. 상자가 공통으로 붙어 있죠. 우상향, 좌상향. 그러니까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우상향, 좌상향이니까.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라고. 근데 하나는 우고 하나는 좌니까 이거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이게 더 쉽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패턴에 따라 하는 게 난 속 편하다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 말 따라가는 게 쉽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제일 좋다는 분도 계세요. 세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한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래프로 보고서 하는 게 제일 좋죠. 윈지 아래인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예, 저는 늘 그래프를 그리는 걸 권합니다. 근데 요거는 숙달되려면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대신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틀려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잖아요. 수직이거나 수평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예외적인 경우까지 모두 다 커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에요. 예, 그 외에 패턴도 있고, 요렇게 이제, 요 말 따라가는 방법도 있는 거죠. 셋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웬만큼은 다 풀 수 있어요. 자, 다음에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이 증가하는 거는 뭐예요? 이건 수요 감소니까 좌하향이잖아요. 공급이 증가하는 건 우하향이잖아요. 둘 다 뭐가 붙어 있어요? 하자가 붙어 있죠.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하나는 좌, 하나는 우니까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둘 다 감소하면은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면은 이거는 좌하향이동, 좌상향이동 둘 다 좌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거래량은 감소하고 하나는 하고 하나는 상이니까 가격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알 수 없는 걸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 더 큰지 작은지를 알려줘야 된다 그랬죠. 이제 이번엔 이쪽이 더 크면 지우고 수요 증가만 보면 되는 거죠. 수요 증가는 우상향, 이게 우상향 이렇게. 요거는 똑같다면은 이게 좌하향이고 요거는 우하향이잖아요. 거래량을 얘는 줄이는 역할을 하고 얘는 거래량을 늘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줄이는 만큼 늘렸기 때문에 이게 변화 없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똑같으면은 얘는 좌하향 이동이고 얘는 좌상향 이동이잖아요. 근데 둘 다 이제 좌는 좌인데 하나는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고 하나는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란 말이에요. 가격을 낮추는 만큼 가격을 올리게 되니까 가격이 변화가 없다가 되는 거죠. 알 수 없다가 뭐가 된다? 변화 없다 이렇게 된다고요. 자, 이게 이제 균형의 이동까지고요. 그다음에 탄력성으로 넘어와서 탄력성 개념 있죠. 탄력성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수량 변화의 크기라고 그랬죠. 수량 변화의 크기. 이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죠. 물론 이제 방향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방향은 당연히 안다는 전제하에 중요한 거는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방향은 당연히 안다는 전제하에 크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2다. 이 숫자의 의미가 뭐라 그래서 2. 두 배만큼 뭐가 변한다? 두 배만큼 이게 수량이 변한다. 뭐의 두 배만큼? 가격의 두 배만큼 수량이 변한다. 그러니까 가격이 4% 변하면 가격이 4% 변하면 수량은 몇 프로 변한다? 8% 변한다. 자, 근데 이제 방향은 이건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수요에서는 수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어떻게 해요? 내려가는 건 당연히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은 올라가는 걸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내려간다 그럼 여기는 자동으로 어떻게 되는다고요? 예, 수요량은 8% 증가한다. 이거는 항상 반대로 되는 거는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항상 가격에서는 반대로 움직인다고. 근데 소득 탄력성이 0.4다. 이 숫자 의미는 뭐라고요? 0.4배만큼 수량이 변한다. 뭐의 0.4배? 소득의 0.4배. 그럼 소득이 5% 내려가면은, 소득이 5% 내려가면은, 그러면 크기는 일단 어떻게 하면 되고요? 요 0.4 곱하기 5 하면 되죠. 5%에 0.4배 하면 되니까. 곱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곱하기. 위로 아래로. 양수면, 위로가 아니고 양수면 같은 방향. 양수라고 무조건 위가 아니라고요. 양수면 분모 분자 부호가 모두 마이너스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예요. 분모 분자 숫자이기 때문에 양수면은 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양수면 같은 방향이라고. 요 놈하고 요쪽이 같은 방향이라고. 여기 방향과 여기 방향이 이게 같은 방향의 의미라고. 됐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막 화낸다 그래요, 사람들. 아, 화내는 것 같아요? 네. 웬만해서는 이게 화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화내는 듯한 표현을 보이는 거지. 그죠? 네, 함부로 이러지도 못하겠어요. 화낸다. 화낸다고 하니까. 뭔지 아시겠죠? 같은 방향의 의미는, 이게 화살표가 같은 방향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근데 이게 마이너스 0.4다 그러면은, 소득이 5% 내려가면은 어떻게 해요? 일단 크기는 곱하기 하면 이제 마이너스를 생각하지 말고 곱하기는 하는데 이 반대 방향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면 반대 방향 됐나요? 그것만 주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냐. 자,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 0.2예요. 뭔 뜻이에요? 이거는 보완제죠. 마이너스는 0.2배만큼 변하긴 변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변하는 거죠. 소주 가격이 10% 내려가면 이 말이야. 10% 내려가면은 컨디션 수요가 2% 증가다 이 말이야. 소주 가격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소주 더 먹으면서 컨디션도 더 먹는다 이 말이죠. 됐나요? 이게 방향이 반대 이렇게 보가반이면 보가반 보완제 가격은 반대로 나타나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건 개념이 된 거예요. 개념. 여기 이제 정상제 열등제 대체제 보완제 배가비 보가반 됐고 이제 개념 종류 됐고 그 다음에 응용. 응용은 이제 균형의 이동과 관련된 거예요. 네, 균형의 이동에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해요 상승해요? 가격이 하락하죠. 예,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데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은 하는데 얼마나 가격이 많이 하락하느냐 이 말이에요. 공급이 증가하면 이렇게도 가격 하락하고 이렇게도 하락하는데 어떤 게 더 많이 하락해요? 더 가파를수록 더 많이 하락한다 그랬죠. 예, 우리는 어떤 재화에 관심이 많다 그랬어요. 이런 비탄력적인 재화, 가파른 재화에 관심 많다고.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필품과 관련되는 거예요. 국민의 생필품과 관련되는 것들은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그냥 하락하는 게 아니라 폭락하네요. 폭락 하잖아요. 공급이 감소하면은 그냥 상승하는 게 아니라 폭등하는 거. 폭등. 그래서 폭락하거나 폭등,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이런 재화, 우리
정부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가더죠. 비가더. 비탄력질일수록 가격이 더 변한다고. 맞나요? 이런 재화가 우리 먹는 식품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풍년 들면 가격 폭락하고 흉년 들면 가격 폭등하고, 정부는 이런 재화에 관심이 많다 이 말이야. 비탄력적인 재화에요. 비탄력적인 재화에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는 뭐를 중심으로 기억하면 돼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다. 이렇게 이걸 중심으로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문제는 똑같은 걸 물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 양은 어떻게 변하는지도 묻고, 비탄력적일수록 양은 어떻게 적게 변하는 거지. 중심은 뭐가 중심인데, 가격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적게 변하는, 이게 주된 관심인데, 비탄력적일수록 양은 적게 변하는, 양 변화는 좌우 변하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는 거고, 양이, B는 양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한단 말이에요. 맞나요? 비탄력적일수록 양은 적게 변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리고 이제 탄력적일수록도 물을 수 있겠죠, 반대로. 탄력적일수록 양은 더 많이 변하지만 가격은 적게 변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중심은 뭐가 중심이다? 비가더.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변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확실하게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더 중요하니까,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변하는 게 중요하니까. 다음에 탄력성과 판매 수입이에요. 물론 여기 극단적인 경우도 있죠. 어느 하나가 수평이면은 균형 가격의 변화가 없고, 어느 하나가 수직이면은 균형 거래량의 변화가 없다 했잖아요. 이거 균형 가격 변화가 없고 균형량의 변화가 없고. 근데 이제 탄력성과 판매 수입에서는 뭐예요? 탄력 구간은 2위죠. 비탄력 구간은 이 아래죠. 탄력 구간에서는 가격을 내리고 비탄력 구간에서는 가격을 올려서 판매 수입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여기가 한 가운데가 이 넓이가 제일 넓다 그랬죠. 이게 바로 판매 수입과 같은 거라 그랬죠. 근데 이렇게 넓이가 좁았다가 여기서 가격을 낮추어야 넓이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 구간은 가격을 낮춰야 되고 비탄력 구간은 가격을 올려야 된다. 단위 탄력적일 때에는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판매 수입의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 했고요. 다음에 이제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 했죠. 이게 마지막이었죠.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에서 수탄 크기 결정 요인, 공탄 크기 결정 요인. 수탄 크기 결정 요인은 대체재가 많을수록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가격 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맞나요? 그래서 대체재가 많을수록 그리고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시장을 세분할수록 용도가 다양할수록 사치재일수록. 그 다음에 여기 공탄 크기 결정 요인에서는 이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은 탄력성이 커지는 거 맞고,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성이 커지는 거, 이거는 수요나 공급이나 비슷한데 뭘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생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수록은 비탄력적이고, 또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갈수록,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공급자들이 이 생산 요소를 구매를 해서 공급량을 증가시키기가 어렵죠.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비탄력적이. 그 다음에 제한하는 법규가 많을수록, 제한하는 법규가 많을수록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오늘은 효율적 시장 이론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시장의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이 얼마나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이런 걸 따지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의 효율성을 따져요. 근데 지금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말한 효율성은 주식시장에서 원래 처음 등장한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어떤 정보를 얼마나 즉각적으로 주가에 반영하느냐, 그러니까 가격에 반영하느냐 이 말이 가격. 예, 그래서 정보가 반영되면은 뭐요? 정보가 반영되면은 효율적이고, 정보가 반영되지 않으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정보의 효율성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정보가 반영되는 그 수준에 따라서 과거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상태는 뭐고요? 과거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상태는 효율성의 정도가 약하다 그러죠. 약성 효율성 하고요. 요거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는가 하면은 한 60, 70년 전에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되죠. 60, 70년 전 우리나라는 통신 뭐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요. 그건 이 서양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더 심했죠, 그때는. 그리고 뭐 이렇게 신문 같은 거, 이렇게 라디오 같은 게 있다 해도 그럼 한정돼 있죠. 그리고 신문을 발행을 해도 그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죠. 그때는 문맹률이 높았죠. 그리고 한자를 썼잖아요. 한자를 쓰니까 사람들이 잘 알아먹지 못하죠. 지금 그 당시에 신문 보면 지금 사람들도 잘 모를걸요. 요즘 사람들 한자 잘 모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뭔 뜻인지를 봐도 뭔 뜻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는 해요. 그 당시에도 정부 정책 발표하죠. 정부가 정책을 발표해도 그거를 바로바로 사람들이 안다는 보장이 없죠. 그때도 관보는 있었어요. 관보 다들 아시죠? 관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관보, 공보. 공법하면 나올 텐데. 관보에 고시를 해야 도시군 관리 계획을 뭐 고시하고 뭐 이렇게 하는 나오잖아요. 관보에 고시한다 또는 공보에 고시한다. 관보는 국가가 하는 거고 공보는 지자체가 하는 거고 이렇게 늘 알리잖아요. 늘 알리는데 그 당시에도 그렇게 다 알렸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뭐 워낙 통신이 발달돼서 이렇게 뭐 바로바로 인터넷으로 금방금방 확인이 되죠. 인터넷으로 확인이 되고, 근데 확인이 돼도 확인 잘 안 하죠,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과거 정보 반영되는 게 약성 효율성이잖아요. 과거 정보뿐만이 아니라 뭐가 반영되는 거? 현재 공표 정보까지 반영되는 거는 준강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은 어디까지 가능하다 그래요? 준강성까지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사실 시장 참여자들이 현재 공표 정보를 많이 분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가능은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준강성도 쉽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과거에는 현재 공표 정보가 바로바로 반영되는 이 환경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런 환경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죠? 근데 요즘은 현재 공표 정보가 어느 정도는 반영될 수가 있는 환경은 돼 있는 거죠. 근데 과거 정보뿐만이 아니라 현재 공표 정보뿐만이 아니라 내부 정보까지 반영돼 있다면 그것은 강성 효율성이다 그러죠. 내부 정보. 현실적으로는 내부 정보가 반영돼 있을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는 내부 정보가 주가에 반영돼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강성 효율성이나 준강성 효율성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강성 효율성 시장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질문할 때는 이제 일단 정보가 반영되는 수준에 따라서 약성, 준강성, 강성 어디에 해당하느냐 그 개념을 모르 개념. 약성 효율성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 과거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상태, 약성 효율성. 현재 공표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는 상태, 준강성. 내부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는 상태, 강성 효율성.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있을 수는 없다.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부 정보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죠. 내부자 거래.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죠.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하고 거액의 계약을 체결한다. 그럼 그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엄청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담당 직원은 알 거 아니에요. 담당 직원은 이제 내일이면 계약서 체결하니까 이제 미리 주식 사가지고 그러면 시세 차익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처벌하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조사를 한대요. 수시로. 근데 수시로 조사를 하는데 자기 이름이나 자기 주변 가족 이름으로 살 사람 어디 있어? 다른 친구나 뭐 이렇게 친구 명의 빌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근데 적발이 안 되면 처벌 안 받는 거고, 적발이 되니까 간혹 적발되는 사람도 처벌 받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유혹을 느끼니까. 예, 이건 완전히 반칙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는 상태인데 혼자 알고 그런 걸 이용을 하는 거니까. 예, 아무튼 현실적으로 있을 수는 없다. 자,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뭔가 하면은, 이러한 시장에서 초과윤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요. 초과윤이라는 게 뭐예요? 예,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높은 이윤을 얻는 걸 말하는 거죠. 예, 그러려면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 더 우수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초과윤을 얻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시장이 이런 상황이라면, 옛날 한 60, 70년 전에 누군가가, 예, 초인이 있어서, 그 당시 사람들은 거의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그 사람은 정부에서 관보에 고시를 하면은 관보를 늘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어디가 어떤, 예, 어떻게 개발하겠다, 무슨 정책을 하겠다 하면은 알고 바로바로 바로 이제, 예, 실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겠죠. 예, 그거는 사실은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그런 생각을 하길 자체가 쉽지 않아요.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는. 다들 이런 상황인데 이런 정보를 이용하는 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보 가져가면 당연히 초과인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정보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약성 효율성 시장에서 현재 공표 정보나 내부 정보를 가져가면 당연히 초과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현실의 이런 시장에서는 이런 정보 가지고는 초과윤을 못 얻죠. 현실의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정보를 가져가야 돼요? 내부 정보, 이런 이거보다 우수한 정보를 가져가야 초과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정보라는 게 이게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정보라는 게 현재 공표 정보 아니면 내부 정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현재 공표 정보보다 더 우수한 정보이긴 한데 내부 정보는 아닌 그런 정보도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 주식 투자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대요.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 탐방을 한대. 탐방, 그 회사를 가서 회사 분위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직원들이나 그 주주 담당하는 직원도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그 회사 앞에 가서 밥도 먹어보고 술도 한잔 먹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식당 주인하고도 얘기도 한대요. 이 회사 요즘 회식 자주 하냐고. 그럼 요즘 회사 회식 자주 안 한다 그러면은, 아, 얘 분위기가 좀 안 좋네. 이런 식으로 꼭 공표하는 정보가 아니더라도 그 회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행동들을 보면은, 직원이나 그 주변의 행동들을 보면은 이 회사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정보는 공표 정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부 정보도 아니죠,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캐치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최소한 다른 사람들보다 손해를 덜 보거나 또는 이익을 더 많이 내거나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은 뭐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초과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초과윤을 얻기 위해서는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수준의 정보보다는 더 우수한 정보를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면은 뭐예요?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면은 초과윤을 얻을 수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 두 시장은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윤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내부 정보까지 반영돼 있잖아요. 그럼 내부 정보까지 반영돼 있는데 저거보다 우수한 정보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경우에도 초과윤을 얻을 수가 없어요. 됐죠? 초과윤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 옆에 이제 표현이, 예, 두 가지 표현 가지고 함께 이제 사용하면서, 기술적 분석이란 용어가 있죠.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이렇게 기술적 분석은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거죠. 예, 기본적 분석은 과거 정보뿐만이 아니라 현재 공표 정보까지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약성효율적 시장인데 분석을,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는 보다 우수한 정보를 분석하는 게 아니죠.
약성효율주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은 보다 우수한 정보를 분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초과인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중강성,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은 약성효율적 시장이든 중강성효율적 시장이든 강성효율적 시장이든 이런 분석으로는 초과인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근데 기본적 분석으로는 여기에는 초과인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시장은 어떤 정보밖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과거 정보밖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시장이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여기까지 분석하면은 초과인을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 분석으로 이런 시장에서는 초과인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시장에서는 초과인을 얻을 수 없어요. 똑같은 수준의 정보 분석밖에 안 되니까.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용어를 사용해서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어디서 얻을 수 있다, 요거를 질문했을 때 대답할 수 있으면 돼요. 여기 강성효율적 시장은 어떤 경우에도 초과인을 얻을 수가 없다. 여기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시장의 분류, 약성, 중강성, 강성 분류고, 두 번째는 초과인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시장에서 어떤 정보로 이윤을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요거 할당적 효율성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 할당적 효율성. 자, 이 할당적 효율성은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자, 일단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어떤 경우에도 초과인이 없는 시장, 어떤 경우에도 초과인이 없는 시장이 무슨 효율성이에요? 강성효율성이죠. 시장에 초과인이 있다라는 것은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의미일까요? 비효율적이라는 의미일까요? 시장에 초과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장이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시장이 뭔가를 정보를 반영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시장이 반영 못하고 있는 정보를 누군가가 알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정보를 누가 개인이 알고 있는 거야, 개인이. 그러니까 그 정보 가지고 가면은 초과인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초과인이 존재한다? 그러면 시장은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초과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장이 뭔가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장은 반영하고 있지 못한 정보를 내가 들고 가는 거지. 시장은 반영 못하는데 내가 들고 가니까 내가 초과인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효율성은 시장의 효율성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의 효율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 초과인이 존재하네. 그럼 시장이 어딘가? 비효율적인 데가 있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면 돼요. 맞잖아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초과인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꼭 내부 정보가 아니더라도 현재 공표 정보보다 우수한 정보, 그러니까 그 회사를 탐방을 해서 인터뷰도 하고 주변 상황 알아보고 이래야 더 우수한 정보를 알 수 있죠. 그러면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나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 막 귀찮고 힘들고 막 그렇죠? 찾아가서 이렇게 인터뷰도 해야 되고 막 귀찮고 그러잖아요. 그런 정보 비용이나 기회 비용 발생하겠죠. 그럼 그렇게 발생하는 그 비용과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초과이윤이 똑같다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그게 초과이윤이 아니고 자기가 발품 팔아가지고 애써서 정보 획득해서 얻는 이윤이나 다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이윤의 크기가 있더라도, 겉으로 봐서 초과이윤의 크기가 있어 있더라도 그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정보비용의 크기와 같다면, 또는 기회비용, 시간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다면 실질적으로는 초과인이 있다 없다. 실질적으로는 초과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인 의미의 초과인이 없다면 이것도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초과인이 없다는 거는 효율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의 효율성을 뭐라고 한다고요? 할당적 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꽁으로 가져가는 건 없다는 얘기야. 애쓰는 만큼 가져간다는 얘기죠. 애쓰는 만큼. 그러면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돈을 더 벌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덜 버는 것 같이 보여요. 더 버는 사람도 있고 덜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더 버는 사람 이렇게 보니까 그만큼 막 아침같이 나가고 매일같이 일하고 이렇게 해서 더 벌어.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좀 난 저렇게 못 할란다. 나는 힘이 들어서 못 하겠지. 저렇게는 못 산다.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결코 그 사람이 초과윤을 가져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애쓰는 만큼만 가져가는 거죠. 그죠? 예. 사람들이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이 보인다 그래요. 근데 안 그렇다고요. 지금 5월 달에 지금 빨간 날 하루 쉬어요. 이번 주 1일 날 하루 쉬어. 엊그제 수업했어요. 부산까지 갔다 왔어. 예, 그 전은 대구까지 갔다 왔어. 그 전에도 대구 갔다 왔고, 일요일 날 그 수업 하루 하려고, 그 전엔 평택까지 갔다 왔어. 그러면은 그게 매주 빨간 날 다 하고, 지금 쉬는 날 없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 수업한 거 계속. 3월 말부터 거의. 예, 중간중간에 몇 번만 쉬고, 계속 수업해요. 그것도 중간에 오후에 수업 있잖아요. 점심 먹고 수업도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점심 먹고 수업, 다른 데도 다 똑같아요. 다른 데도 점심 먹고 오후에 수업하고, 저녁 먹고 또 수업하고. 이거를 3월 말부터 지금까지 거의, 예, 며칠 쉬는 날 빼고는 계속 해왔다고요. 이거 남는 거 없어요. 제가 아무리 따져봐도. 이렇게 벌어가지고, 예, 다른 사람 일하는 거에 비해서 가져가는 거는 정말 그 우리 애한테는 이런 일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가 달성되는 거예요? 예,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몸 팔아 돈 버는 거야. 쉽게 말하면 몸 팔아 돈 버는 상황. 이러면 무슨 상황이다? 할당적 효율적인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저 사람이 돈을 더 벌어 보이는데 저 사람은 애쓴 것보다는 그래도 더 버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애쓰는 것보다는 돈을 더 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 주변에 있지 않나요? 제가 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근데 그게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아시나요? 그 차이가? 예, 그 차이가 투기일 수도 있어요. 운 좋게 그런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는 거지. 정보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정보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운 좋게 어떤 뭐 인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갈 수도 있죠. 근데 얻는 거는 많아. 그럼 이쪽이 더 큰 거죠, 이게. 정보 비용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더 큰 거. 이게 보통 투기. 예, 그러니까 그거는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도 나와요.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존재한다는 거는 뭐가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요. 예,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대부분 어떤 건가 하면은 바로 지식이에요. 지식의 부가가치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식을 얻는 데 애쓰는 그 비용이나 노력보다는 그 지식으로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의 부가가치가 그만큼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든 세계 어느 나라든 이거는 평균적이에요. 반드시 대졸자가 더 높은 건 아닌데 고졸자보다 대졸자의 연봉이 더 높아요. 고졸자보다 대졸자.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적인 거예요. 평균적인 거. 근데 예전에 비해서 이게 뭐 격차가 뭐 더 축소되니 뭐 확대되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점점 축소보다는 처음엔 좀 축소되는 듯 하다가 이제는 점점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길을 써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 학력보다 이력 할 때 있죠. 이력 여기 쓰는 거 소개기 글자가 생각이 안 나. 이력 그러니까 학벌 그냥 간판 또는 그냥 졸업장 실제 그 지식 말고 중요한 건 실제 지식이죠. 그러니까 작고한 그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들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식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도 합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지식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합격증은 증일 뿐이고 내가 실제로 그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돈을 버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은 나의 학력, 그 지식이에요. 지금 힘력자. 그러니까 지식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공부를 하는데 졸아서는 안 되겠죠. 정신 바짝 차려야지. 졸아서 안 되지.
그 지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식으로 인해서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쌓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대체로는 그런 지식으로 부가가치를 이제 얻는 사람들인 거죠. 자, 아무튼 자, 요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약성, 중강성, 강성 구별하는 거. 두 번째는 초과윤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질문했을 때 대답. 그다음에 할당적 효율성은 초과윤의 크기와 정보비용의 크기가 똑같다면 뭐가 달성된다?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교재에서는 뭐 설명은 다 거의 다 드렸으니까 40쪽에 뭐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개념과 유형 다 있죠. 예,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더 살펴보면 41쪽에 준강성 효율적 시장을 보세요. 41쪽에 준강성 효율적 시장의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현재 공표된 정보를 토대로 시장 가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며 준강성 효율적 시장의 시장 참여자들은 모두 기본적 분석을 하고 있다고 전제되므로 기본적 분석을 하여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상 이상의 수익을 획득할 수는 없어요. 똑같은 수준의 정보가 저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어떤 사람이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정상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면 이것은 공표된 정보 이상의 우수한 정보에 의해 가능한 것이지 결코 이미 공표된 사실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기본적 분석 함께 용어를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이제 할당 효율적 시장 보세요. 자,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동그라미 1번에 자원의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으로서 어느 누구도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을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 그냥 운 좋게 그런 정보 아는 사람한테 옆에 붙어가지고 손쉽게 정보를 아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한 거죠. 그러면 뭐가 달성 안 되는 거예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달성이 안 되는 거죠. 다음에 이번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되었다는 말은 부동산 투자와 다른 투자 대안에 따른 위험을 감안했을 때, 여기 키워드죠. 위험을 감안했을 때 부동산 투자 수익률과 다른 투자 수익률이 서로 같도록 자원이 할당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누가 주식 투자해서 11% 벌었대, 누구는 부동산 투자해서 6% 벌었대, 그럼 누가 더 벌었어요? 주식 투자해서 더 벌었죠. 평균적으로 실제로 그렇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부동산 투자 수익률하고 주식 투자 수익률하고 따지면 주식 투자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식 투자 수익률이 평균이 11%라고 할 때 평균이 11%예요. 평균이 11%.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쪽박 찬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박 터진 사람도 있어요. 그 평균이 11%라는 얘기고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률이 6%다 이 소리는 이 사람 여기에서도 물론 6%보다 더 번 사람이 있고 덜 번 사람도 있지만 주식 투자만큼 쪽박 찬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 투자한 것만큼 대박 터진 사람도 없고 위험이 적은 만큼 수익률도 적고 위험이 큰 만큼 수익률도 크고 그게 딱 위험을 감안했을 때는 똑같다면 그것도 뭐가 달성되는 거예요?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겁니다.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그 밑에 반가로 2번을 보세요. 반가로 2번에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이다 이렇게 돼 있죠. 앞에 우리 완전 경쟁, 불완전 경쟁 했죠. 완전 경쟁은 현실에 존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존재 안 하는 거죠. 완전 경쟁 시장은 처음서부터 초과인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초과인 없어요. 모든 정보가 공개돼 있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진퇴도 자유롭고 막 이렇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은 처음부터 초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예요. 이걸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를. 그리고 강성 효율적 시장도 보세요. 초과인 존재하지 않죠. 강성 효율적 시장도 초과인 없고 그리고 정보를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내부 정보 다 반영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강성 효율적 시장도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장의 성립 조건으로 따졌을 땐 포함 관계가 이렇게 돼요. 얘가 달성하기가 제일 까다로워요, 시장이.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 다음이고요. 얘도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쉽지는 않지만 얘가 가장 이제 그나마 조건이 덜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강성 효율적 시장이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할당 효율적 시장이면 완전 경쟁 시장이다. 요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중생이다.
여중생, 여기 여학생이다. 여기가 여자다. 이렇게 하면은 여중생이면 여자죠. 여학생이면 여자죠. 여자면 여중생이에요. 그건 안 되죠. 반대로 가는 건 안 되잖아요. 포함관계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시장이면 할당효율적 시장이 돼요. 근데 할당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서 완전 경쟁시장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불완전 경쟁시장도 뭐가 될 수 있으니까.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되죠. 불완전 경쟁시장은 일반적으로 할당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초과윤을 얻기 위한 정보 비용이 초과윤과 같다면 불완전 경쟁시장도 뭐가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가셔서 맨 밑에 동그라미 3번과 4번을 조심하세요. 맨 밑에 동그라미 3번과 오른쪽에 동그라미 4번.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성립되거나 초과윤이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투기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만 애써가지고 그냥 기동량으로 해가지고 손쉽게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게 투기예요, 투기. 그거는 정보 비용보다 초과인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럼 뭐가 달성 안 되는 거예요? 할당 효율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투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동그라미 4번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불완전 경쟁, 완전 경쟁 했었잖아요, 앞에. 완전 경쟁하면은 다 정동진 했거든요. 정보의 완전, 완전 정보가 완전 경쟁 시장 조건이에요. 근데 현실의 시장은 뭐예요?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정보가 완전하지 않죠. 불완전하죠. 불완전하다는 거는 뭐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정보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고 투기가 존재한다거나 이런 초과윤이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됐나요? 자, 반가로 3번의 포함관계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더 넓은 개념인 것이 바로 반가로 3번이고요. 그다음에 반가로 4번의 동그라미 1번은 계산과 관련되는 거니까 펼쳤고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어떤 투자자가 정보 가치보다 싸게 정보를 획득하였다면 시장을 패배시켰다라고 합니다. 이게 뭔 의미예요? 정보 가치보다 싸게 정보를 획득했다면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도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초과인을 얻을 수 있죠.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는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다, 그렇지 못하다.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진 거예요. 시장이 이기기 위해서는 시장이 효율적이라야 시장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시장을 이겼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고 그 뒤에 정책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입지론 넘어가시고요.